거기다 막내딸은 이참에 또 집을 나갔습니다. 재능을 주시려면 다 주시든가 아니면 마시든가. 어쩌자고 아들하고 논술 선생을 드라마 작가로 맹글어놓으시고는 이리도 무심하십니까? 아무튼 별 탈 없이 빨리 집에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. 좀 나갔어요? 눈 먹기죠. 하느님 아버지, 이 무더위가 지나면 가을입니다. 어쩜 자연이 변하는 이리도 순서가 있고 질서가 있는지요.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가고 겨울이 옵니다. 그런데 어찌하여 이 족발집에는 자연의 섭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? 오래되고 낡은 거는 자연의 섭리대로 빨리 갈 대로 가게 해주시고 이 족발집에 우리 서베로니카를 위한 따뜻한 봄날의 햇살이 찬란히 무르익게 해주시옵소서. 하나님 아버지, 아멘. 아멘 안 하네? 아주머니, 아이고야, 여기서 어떻게 찾냐? 미치겠네. 예, 예, 도착했어요. 아, 근데 어디서 찾아요? 아, 오기 왔는데 정말 대책 없어요. 여기 다 해석하는 사람들 뿐이지 작가같이 생긴 사람 한 명도 없다니까요. 근데 그 작가 여기로 온 거 맞아요? 아니요, 아무리 바다를 좋아해도 그렇죠. 겨울바다도 아니고 이 한여름에 해수욕장으로 도망온 작가가 어딨냐고요, 주책맞게. 아, 예, 알았어요. 왔으니까 일단 찾아볼게요. 감독님, 툭하면 저 자르겠다고 그러시는데 저 정말 서운합니다. 예, 알죠. 방송은 장난이 아닙니다. 예, 꼭 잡아보겠습니다. 예. 근데 저 감독님, 그 작가 혹시 배꼽에 피어싱 안 했나요? 가슴은 B컵, C컵. 아, 근데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? 당신도 그럴 줄은 몰랐어. 내가 뭘요? 재용이 말이야. 재용이가 뭘요? 그렇게 탐이나? 지금 무슨 말 하고 싶은 거예요? 아, 그냥 요즘 엄마들 딸 좋은 데 시집 보내고 싶어서 이것저것 재는 게 내 눈에 별로 안 좋아 보이지 않은 말이야. 당신 굉장히 자유분방하고 탁 트인 사람이잖아. 자유분방하고 트인 건 내 일이고 결혼은 자신 일이고 그래서 그래요. 이치에 맞지 않아. 자식을 이치대로만 키우면 이누 그 자식은 이미 내 자식 아니에요. 사람 참. 아, 말이 왜 또 거기로 가나? 아들이야 내가 키우고 있으니까 어찌됐건 안심이지만
딸이야 남의 집으로 보내는데 안젤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? 낭만적인 사랑이 하면 좋죠. 나도 당신하고 연애할 땐 좋았어요. 또 시작이구만. 결혼이 여자한텐 그런 거예요. 딱히 재용이가 탐난다기보다는 오래전부터 아는 집안이니까 안심이 된다 이거죠. 애도 그만하면 괜찮고. 니진이 사귀는 남자 있는 것 같은데. 사귀거나 말거나 제대로 집에도 못 들여오는 주제에 말이 많아요. 남자가 시큰둥하거나 지가 확신이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. 그럴 바에는 재용이가 낫다 이거죠. 아니 근데 이 집에 지금 몇 시인데 여태 안 들어오는 거야? 가만 있어봐. 빨리 봐도. 아니야. 왜? 지금 안 받아도 돼. 싱겁긴. 쌈쟁이 조둘리 쌈쟁이.